왕에서 제공하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야외 병랑로입니다. 요거를 개발하는데 5년 정도가 걸렸고요. 이게 개발이 된 이유는 유럽에서 좋은 계절에 야외 활동을 오래 지속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야외용 바베큐 겸용 병난로입니다. 먼저 바베큐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로의 모드는 바베큐 모드로 되어 있고요. 훈제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을 변동을 시킬 수 있고요. 여기에 고기 같은 거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뚜껑을 닫으면 난로에 장작이 불이 붙어서 고기가 훈제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거를 피자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요 모드를 바꿔서 피자하고 그 다음에 그 꼬치구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울 수 있고요. 바베큐 파티가 끝난 다음에는 얘가 난로 모드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난로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쉘터가 위로 올라가면 난로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바베큐 파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난로로 변경을 시켜서 와인 파티를 하시는 겁니다. 저 뒤에 보시다시피 와인 파티를 하고 야외 생활을 길게 가족끼리 즐기실 수 있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야외용 병난로입니다.